안녕하세요. 호떡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이렇게 굵은 실로 후딱 예쁘게 뜰수 있는 하트 가방, 하트 미니 가방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20cm, 그리고 높이가 15cm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폭은 2.5cm 정도 나오네요. 2.5. 이 가방은 우리 조카나 딸들 용으로 괜찮고, 이렇게 전화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제 전화기가 조금 큰 편인데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글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끈도 있고 긴 끈도 취향에 따라서 겸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하트 가방은 먼저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하트 수세미 티코스터를 베이스로 합니다. 이 하트 부분을 베이스로 해요. 이렇게 하트 부분이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트 뜨시는 것까지는 먼저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티셔츠 안으로 떴지만 이 아이는 일반 아크릴릭 실 5mm 바늘로 뜨라고 되어 있는 아크릴릭 실을 세 겹으로 했더니 이 티셔츠 안에 굵기하고 맞먹는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셔츠 안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갖고 계신 실, 아크릴릭 실이나 아니면 코튼 실로 세 겹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미리 하트 떠왔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먼저 영상에서 하트 그대로 세 겹으로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겹으로 떴을 때 이렇게 파우치가 됩니다. 파우치. 한 겹으로 떴을 때는 이렇게 아주 작죠? 파우치. 그래서 여기 고리를 달아가지고 다른 가방에 홀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용해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작은 뭐 립스틱이나 아니면 카드 같은 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이 티셔츠 안 굵기를 뜰수 있는 6mm 바늘 일반 실 3겹 하고 꽃장식하고 요 끈, 새우뚝인데 이거는 한 겹으로 했어요. 그래서 3.5mm 코바늘 필요하시고요. 돗바늘 필요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마커 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슬 장식은 집에 있으신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방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영상 보시고 하트 떠오셨으면, 세 겹으로 뜬 거죠? 떠오셨으면은, 요 마무리, 끝에 마무리한 부분, 여기 보조사슬 있는 부분, 여기서 시작합니다. 요 사슬코 뒤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세 겹씩 가지고 오셔서, 자, 이런 식으로 딱 붙들고, 짧은 실 쪽을 홀드하고 실을 꺼내요. 꺼냈죠? 꺼냈으면 이 앞에 사슬코 밑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여기 보조사슬 말고 첫 번째 한길 긴뜨기를 지나서 뒤로
공간으로 갑니다. 가서 먼저 이 수세미 뜰 때는 한길긴뜨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길긴뜨기가 아니고 바로 실 꺼내서 이런 상태에서 실 꺼내면 이렇게 두 가닥이 됐죠? 그대로 실 걸어내서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짧은 뜨기 하고 또 다음 코 밑으로 넣고 한길 긴뜨기 바로 옆에 공간으로 나가서 실 꺼내서 또 짧은 뜨기. 이 실이 굵다 보니까 좀 투박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해주시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이 굵어서 빨리 드실 수 있는 거 뚝딱 드시면 하루면 완성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코. 또 한길 옆으로 공간으로 나가서 실 꺼내서 짧은 뜨기. 또 다음 코. 그러니까 수세미 뜰 때랑 방법은 같은데 한길긴뜨기가 아니고 짧은뜨기 한다는 거 그것만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쭉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 부분까지 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떠오셨으면 요 부분 수세미에서 뜰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 다섯 개 모아뜨기 한 첫 번째 한 길에다가만 바늘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다음 코는 여기에 딸려있는 한길긴뜨기 여기에 지나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코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끝까지 떠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각 코마다 하나씩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 한 길에 걸어서 이렇게 다 떠오셨습니다. 다 떠오셨으면 실을 한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실을 한 이 정도 남기시고 잘라주세요. 여기 하트 마무리할 때랑 똑같이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첫 번째 짧은뜨기, 두 번째 짧은뜨기, 두 번째 짧은뜨기 사슬 밑으로 바늘 넣고 첫 번째 지나서 두 번째 하트 마무리할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실을 걸어냅니다. 실을 걸어내고 실을 걸어냈죠. 그리고 마지막 짧은뜨기 한 코의 밑에서 중간으로 앞으로 이렇게 바늘 낸 다음에 또 실을 걸어서 데리고 나가죠. 나가서 사슬 크기를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맞춰서 같은 크기로 맞춰준 다음에 이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꼬리실이 있었어요. 얘하고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크기를, 사슬 크기를 이렇게 봐가면서 같은 크기로 조절하고 묶어주죠.
처음 시작할 때 꼬리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반씩 나눠서 이 여섯 가닥을 한꺼번에 하면 너무 두껍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뜨개를 한줄 떠줌으로써 하트 한쪽 면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리 이렇게 다른 쪽또 떠났는데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진짜 가방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서부터 중간 왼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도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에 또 표시해 줍니다. 미리 떠놓은 이 아이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이제 합쳐줄 거예요. 역시 똑같이 실세 겹으로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코 이쪽으로 걸어놓고 저쪽으로 걸어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늘 딱 넣고 또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우선 찔러 넣고 얘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찔러 넣습니다. 하고 실을 짧은 실을 밑에 쪽으로 긴 실을 이렇게 위에 왼쪽으로 걸고 이렇게 걸고 실을 걸어서 빼고 또 이쪽도 빼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얘네 둘을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홀드 하기 위해서 딱 한번 싹 묶어주고 다음 코로 또 넘어갈게요. 똑같은 방법. 위에서 밑으로 찔러 넣고 또 이쪽 코도 위에서 밑으로 찔러 넣고, 실을 걸어서 꺼내고, 또 꺼내서, 여기 걸려있죠? 여기를 이렇게 빼뜨기처럼 해줍니다. 빼뜨기.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코. 찔러 넣고 또 찔러 넣어서 실 걸어서 실을 이렇게 잘 보세요. 걸어서 이렇게 꺼내고 또이 아이를 또 이렇게 꺼내서 또 이렇게 꺼냅니다. 3단계죠. 자, 그 다음 코또 넘어갑니다. 바늘 넣고 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1단계 꺼내고 또 2단계 꺼내서 3단계 꺼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다음 코 찔러 넣고 또 이쪽 면 찔러 넣어서 실 걸어서 1단계 꺼내주고 2단계 꺼내주고 3단계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쭉 합쳐지는 거예요. 요 사슬 모양 보이시죠? 또그 다음 코 찔러 넣어서 실 걸어서 1단계 빼주고 또 2단계 빼주고 3단계 빼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그 다음 뒷면 넣어주고 실 걸어서 1단계 빼고
2단계 빼서 3단계로 완전히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쭉 예쁘게 사슬 보이면서 이렇게 합쳐졌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넣고 넣어서 실 걸어서 1단계 빼주고 2단계 빼주고 3단계 빼주고 자,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계속 끝까지 요 표시 있는 데까지 해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떠왔어요. 마지막 몇개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실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바늘 넣고 또 뒷면에 바늘 넣어서 그 다음에 실 잡고 실 걸어서 1단계 빼주고 2단계 빼주고 3단계 빼뜨기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또 실은 이렇게 놓고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1단계 빼주고 2단계 빼주고 3단계 빼주면 이렇게 이쁜 사슬이 만들어지면서 합쳐지는 거죠. 자, 이제 요 표시한 마지막 코에 왔습니다. 바늘 넣고 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는 마커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제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떴냐면 여기서 바로 사슬뜨기로 제가 갖고 있는 실을 진짜 알뜰하게 다 썼어요. 사슬뜨기로 있는 만큼 다 떠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짧은 끈을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슬뜨기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두 가지 초이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사슬을 떠줍니다. 원하시는 길이만큼. 원하시는 길이만큼.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긴 사슬을 떠주셔도 돼요. 어깨에 걸수 있게 긴 사슬을 바로 떠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겹이기 때문에 꽤 굵어요. 어깨에 걸수 있는 만큼 긴 사슬. 저는 110cm 정도 하니까 제가 편안하게 어깨에 걸수 있더라고요. 사용자 길이에 따라서 보통 이거는 우리 딸들, 조카들, 공주님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귀여운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서 길이를 정해서 하시면 되시겠고요. 이게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사슬뜨기, 세겹 사슬뜨기로 바로 떠주는 거. 이게 쉽게 가는 방법이고요. 저는 좀더 어려운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 주고, 실, 잘라주고, 이렇게 매듭 꽉 주고, 그리고 이 실은 안쪽에서 감춰주시면 되시겠죠? 안쪽에서 이렇게 감춰주시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꼬리실 이 아이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신 후에 안쪽에서 한번 매듭 주세요.
풀어지지 않게 잘 조절해서, 그리고 이제 또 쭉 감춰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가방 본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끈 달기 전에, 여기서 바로 끈을 사슬뜨기로 달 때는 끈 보초해 주지만, 다른 방법으로 달 때는 끈을 달기 전에 꽃장식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구멍이 큰 부분이 보여요. 이런 데다 그냥 꽃장식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쁘게. 그리고 여기 잠금 장식도 꽃장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컬러로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살짝 다른 컬러. 저는 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흰색과 연두색 써봤어요. 자, 그러면 꽃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mm 코바늘의 한 겹이에요. 한 겹으로 좀 실을 요 정도 남겨주세요. 필요가 있습니다. 남겨주시고, 링을 만들어서 항상 하는 방법. 짧은 실 위쪽, 긴실 밑에 쪽으로 걸고, 긴 실을 폭에서 붙들고, 코바늘에 긴 실을 걸어서 꺼내오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먼저 요큰 사이즈 꽃을 하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크고 살짝 작아요. 먼저 사슬 한 개, 두 개, 세개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두번 감아서 링에 실 넣고, 코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닥입니다. 두 가닥 먼저 빼고 또세 가닥 중에 두 가닥을 빼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더두 번을 감습니다. 감고 실 꺼내서 또 똑같이 두 가닥 먼저 또두 가닥 빼주면 이렇게 지금 나머지 세 가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두 개는 두길 긴뜨기를 미완성 상태로 두개 해준 겁니다. 그리고 모아 떠주세요. 떠주시고 지금 사슬 세개 올렸죠? 똑같이 사슬 세 개. 둘, 셋 하고 그대로 링으로 내려가서 실 걸어내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꽃잎이 한 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사슬 세 개. 하고 두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미완성으로 떠서 한 번. 두 번을 미완성으로 떴죠. 하고 모아뜨기 하고 사슬 3개 해서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서 꽃잎 두 번째 완성. 또세 번째 똑같이 사슬 3개 올리고 두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한 번. 두 번. 오늘 미완성 상태로 떠서 모아 뜨고 또 사슬 3개 해서 빼뜨기로 링에 연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꽃잎 3개 했습니다. 두개더 떠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자, 빼뜨기로 연결한 것까지 다해 오셨으면 여기 뒤쪽에 보시면 꼬리실, 처음에 링 만들 때 꼬리실을 조금 길게 남겼습니다. 얘를 잡아 당겨주세요. 잡아 당기면 구멍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구멍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네요.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 마지막 꽃잎 빼뜨기로 연결했으면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실게요. 해서 매듭 꽉 주시고 또실좀 여유 있게 바느질 나중에 여기 달아줄 바느질 실이 필요하겠죠? 좀 여유 있게 남기고 잘라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긴 꼬리실. 이 아이는 바느질 할때쓸 꼬리실이고, 처음에 링 만들 때 남겼던 좀 짧은 꼬리실. 이 아이는 여기 굿을 다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코튼실이거든요. 코튼실은 이렇게 얇은 실을 꼬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총 4겹입니다. 4겹을 반으로 갈라주실게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한쪽에 2겹씩 있습니다. 2겹씩 있으면 꼬여가지고 이렇게 갈라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귀가 큰 바늘 있으시죠? 갖고 오셔서 여기다 낄 건데, 저는 여기 조금 이렇게 물 있으시면, 보통 침을 발라서도 많이 하죠. 바느질 할때 이렇게 붙여줍니다. 해서 이렇게 샤프하게 끝을 만든 후에 바늘에 끼면 좀 쉽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찔러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뺐어요. 빼고 갖고 계신 굿을 아무거나 있으신 거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뒤로 가고, 실이 두 가닥으로 나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얘는 빼서 그냥 두세요. 두시고 쓰지 않은 다른 실. 다른 실을 또 바늘에 꼬여서 먼저 썼던 실이 지금 이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늘에 꼬였죠? 꼬였으면 여기 나온 쪽 방향으로 나가 주실게요.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나와서 다시 저기 구슬에 실을 꼬인 후에 다시 뒤로 나갑니다. 이렇게 구슬이 잘 달아졌어요. 잘 보이시나? 잘 달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서 두 가닥 실을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느질할 실만 남았죠. 자, 요게 큰 사이즈 꽃. 이게 큰 사이즈 꽃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 꽃 보여드릴게요. 작은 사이즈 꽃 역시 같은 3.5mm 바늘. 역시 뒤에 이렇게 바늘. 나중에 구슬 달실 이렇게 남기고, 링 만들어서 이번에는 사슬이 두 개입니다. 하나, 둘. 먼저 꽃잎은 세 개하고 두길긴뜨기 두 개를 모아뜨기 했었죠. 이번에는 두 개하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미완성으로 해서 모아 뜹니다. 하고 사슬 두 개하고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두개 올리고 한길두 개를 한 번, 두번 미완성으로 해서 모아 뜨고, 사슬 두개 해서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작은 꽃잎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꽃잎 수는 똑같아요. 5개, 3개 더 똑같이 떠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꽃잎을 다 뜨고 말씀드린 대로
구슬까지 다 다셨는데 이번에는 실을 끊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기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뒀어요. 자, 그러면 저는 사슬 30개를 합니까? 괜찮더라고요. 30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고 바느질할 실을 좀 남겨놓고 끊어줄 건데 그 전에 여기다가 연결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나온 부분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처음에 시작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고 실 걸어서 이렇게 같이 연결 해주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 주시고 바느질할 실을 남겨놓고 끊겠습니다. 다른 꽃들은 그냥 한 가닥 이렇게 남겼는데 얘는 고리를 만든 후에 실을 남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약간 이실 자체에 이렇게 다른 색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저는 뒷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면 쪽에 지금 고리 만든 꽃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 고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으로 붙어야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고리를 위쪽 이런 모양으로 꽃을 부착시켜야 됩니다. 꽃을 딱 대고 뒤에 몸판에다가 연결해서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탄탄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단단하게 부착이 됐으면 뒤쪽에서 매듭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고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떠놓은 꽃들은 적당히 배치를 해서 달아주시는데, 단추로 쓸꽃 앞에 여기다 하나 달아주셔야 돼요. 단추로 쓸꽃 달아주시고, 다른 아이들은 적당히 이쁘게 자리 잡아서 달아주세요. 그러면 꽃을 다 달아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향에 맞게 적당히 꽃을 배치해서 달아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고리를 잠글 수 있는 꽃을 여기다가 하나 단추 대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면 예쁜 단추 있으시면 단추를 다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도
선택사항이니까 굳이 안 다셔도 되는데 이렇게 달아주니까 우리 아기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예쁜 공주님들한테 이렇게 떠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공주님들 전화기 너 갖고 다니는 그런 가방, 미니 가방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바로 사슬뜨기를 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달아봤지만 또 선택사항으로 우리 수세미실 많잖아요. 수세미실이 은근히 질겨요. 두 겹으로 해서 구슬을 이렇게 쭉 껴봤습니다. 바늘이 통과하는 그런 줄을 갖고 오셔가지고 쭉 껴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실이 이 털이 안 보여요. 수세미 털이. 그래서 이렇게 말끔하게 단단하게 껴졌으면 얘를 어떻게 달 거냐면 이쪽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달아주어 보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셔도 되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쪽 한켠 쪽으로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사슬 뜬 바로 옆에 이 짧은뜨기 라인하고 사슬 라인 중간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 바늘 그리고 또 이쪽은 코바늘 이용해서 이렇게 데코 들어가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손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안에서 단단하게 묶어주겠습니다.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끈은 그냥 이렇게 긴 끈. 아까 쉽게 나가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여기서 바로 사슬뜨기에서 길게 이렇게 떠서 연결하는 방법. 그게 제일 쉽게 나가는 방법이고,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좀더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추가하셔도 좋을 듯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여러 번 묶었으면 또 안쪽으로 실을 홀드해서 숨겨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예쁘게 구슬 끈이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우뜨기 끈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새우뜨기 끈은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사항입니다. 그냥 세 겹으로 사슬뜨기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쉽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새우뜨기 끈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 요 부분을 봐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 길게 바느질 할수 있는 길이를 남겨놓고 시작합니다. 매듭 주고, 사슬을 조절해서, 한 개, 두 개. 떠주세요. 떠주시고, 요 상태에서 바로 뒤에 사슬에 바늘 넣고 실 꺼냅니다. 꺼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요렇게. 요 상태에서 요렇게 잡고 돌립니다. 돌리면 요 밑에 라인이 보여요. 손 바로 요 끝에. 요 라인에다가 바늘 넣고 실 걸어내서 꺼냅니다. 꺼내고 또 짧은뜨기. 그리고 또 돌려주세요.
돌리면 요 손끝에 바로 라인이 두 개가 또 보여요. 이번에는 라인 두 개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하고 또실 돌려요. 돌리고 라인 두 개에 바늘 또 넣고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실 꺼내서 짧은뜨기 또 돌려서 라인 두개 보이시죠?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또 돌려줍니다. 라인 두 개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또 돌려요. 또 라인 두 개에 바늘을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또 돌립니다. 라인 두 개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또 돌리고 라인 두 개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또 돌려주고 라인 두 개에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짧은뜨기.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이게 바로 새우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원하시는 길이만큼 채용자의 용도에 맞게 길이를 다 떠오시면, 저는 참고로 110cm 정도 했습니다. 끝까지 원하시는 만큼 떠서 오시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시면 됩니다. 자, 뜨다 보면 이렇게 꼬이는데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펴주시면 펴서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쁘게 끈이 단단하고, 이 끈은 참 단단해요. 단단하고 예쁘게 끈이 다 떠지면 처음에 실을 좀 남겨놓고 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끝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라인 두 개에다가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했죠? 그리고 또 라인 두 개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라인 두 개에 바늘 넣고, 실 꺼내는데, 끝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라인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빼주고 한번 매듭 주고 꽉 이렇게 매듭 주고 실 바느질 실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꼬인 부분, 여기 좀 꼬였죠? 꼬인 부분은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적당히 자리를 잡아서 꼬이지 않게 잘 피셔서 딱 자리 잡아서 꿰매주면 되는 거예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대고. 요 정도, 하나, 둘, 세코 정도 있는 부분에다가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라인 있죠? 여기다 딱 걸고. 또 여기 라인. 깔끔하게 예쁘게 꾸며지죠? 예쁘게 고정을 시킨 후에는 단단하게 안으로 바늘 넣어서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뭐 왔다 갔다 고정이 다 되면은 이제 안에서 매듭 찍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쪽도 같은 방법. 꼬이지 않게 끈잘 피신 후에 반톱반을 껴서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다가 딱 대고 고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해서 오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렴한 실로 세 겹으로 해서 굵게 실을 만들어서 뚝딱 쉽게 뜰수 있는 그런 가방, 예쁜 가방 만들어 보았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